FX의 엠버시죠. 최근 엠버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16일에 유튜브 영상을 한편 올렸는데요. 영상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영어로 Where is my chest? 내 가슴은 어디에? 정도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6분 55초짜리 이 영상의 부제는 Responding Hate Comments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연예인들이 자신을 향해 뭐 악성 트윗을 읽거나 이를 패러디해서 국내 연예인들이 악플을 읽는 콘셉트의 코너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엠버는 자신을 향해 달린 악플 중에서 몸매를 지적하는 악플을 읽고서 자신의 가슴을 찾아서 친구와 함께 나서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막 가슴을 부르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일종의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인 건데요. 그 여정 중간중간 다른 종류의 악플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유쾌하게 아주 묵직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문신한 여자는 피해라 하는 댓글에 함께 떠난 친구에게 우린 헤어져야 해. 왜냐면 난 문신을 했거든. 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막 멜로 뺨친 슬픈 이별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엠버는 잘한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에 보시면 자,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한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엠버시의 6분 54초 영상을 정말 한 번에 쭉 저도 재밌게 봐서 저도 제 페이스북에 공유도 하고 오늘부터 그래요? 팬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엠버시를 좋아해서 그런지 방금 본 영상이랑 또 말씀해 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되게 유쾌하고 너무 호감이에요. 네,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돼요? 아이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신서유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게 재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재밌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긴 한데 조금 의미심장해요. 기본적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게 여성성을 좀 강조하잖아요. 뭐 긴 머리, 긴 다리, 뭐 예쁜 몸매, 뭐 조신한 태도, 뭐 애교 같은 것 등등이 있겠죠. 연예인들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그런 틀에서 어긋나면 좀 많이 공격받잖아요. 이제 엠버 씨도 그런 공격을 이제 많이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성적일 것을 많이 강조받았던 분들이죠. 맞아요. 왜 여자를 남자처럼 하고 다니냐, 언제쯤 여자처럼 하고 다닐 거냐라는 말도 있고 했는데 나는 난 엠버는 엠버다, 엠버처럼 하고 다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엠버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이미 K-POP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엠버가 자신의 가슴을 찾아서 떠났던 것처럼 악플러분들이 인성을 찾아 떠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네. 항상.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팩트 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내용 잘 들었고요. 네.